증류수에 전자 제품을 빠뜨리면 고장이 안 나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, 공돌이 용달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뭐 전자 제품이 물 속에 빠졌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빨리 꺼내야겠죠. 왜냐하면 고장 나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왜 고장이 날까요? 왜냐하면 물에는 여러 이온 또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. 이 이온이나 불순물들은 전해질 역할을 하는데요. 이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. 그런데 이 증류수 같은 경우는 이온이나 다른 불순물들이 거의 없어요. 그냥 진짜 없다고 봐도 되는데, 그렇다는 거는 전해질이 없다는 거고, 전해질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. 그럼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증류수에 전자 제품을 빠뜨리면 고장이 안 나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해볼 실험은 바로 증류수에다가 전자 제품을 빠뜨리고 정말 고장이 나는지 또는 고장이 나지 않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스탑워치로 실험을 할 건데요. 제가 두 개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. 한쪽에는 수돗물을 담을 거고요, 한쪽에는 증류수를 담을 겁니다. 약 800ml 정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이 증류수 그리고 이쪽이 수돗물입니다. 일단은 얘네들의 각 저항을 한번 재볼 거예요. 멀티미터로 재볼게요. 일단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 비커의 지름만큼의 거리에 있어서 저항이 약 260kΩ 정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증류수 같은 경우는 1.6 메가옴, 훨씬 저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저항이 크다는 거는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안 흐르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은 누가 먼저 고장이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. 각각 스탑워치 클릭을 누르고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누르고 물속에 퐁당. 오, 얘 벌써 고장 났어요. 수돗물은 벌써 고장이 났고요, 증류수는 아직 작동하고 있어요. 아, 이제 고장났다. 이상하네. 증류수 좀 더 오래 갔어야 됐는데. 이게 제 생각에는 제 손에 묻어있던 여러 불순물이 이 스탑워치에 닿았을 수도 있고, 이 비커 자체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. 너무 빨리 죽었어, 둘 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마우스입니다. PC방 같은 데 가면은 마우스가 좀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되게 샷건을 쳐가지고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, 뭐 음료수나 물을 흘려서 고장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어쨌든 얘도 고장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. 그치만 증류수에서는 고장이 안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은 최대한 얘도 증류수로 닦을게요. 깨끗이 다 닦아야겠어요, 증류수로 한 번씩. 이제 마우스를 담가 보겠습니다. 과연 마우스가 증류수 안에서 잘 작동을 할지 확인해 볼게요. 빛이 약간 반사가 돼야 되는데 반사가 물이라서 반사가 안 돼서 움직이는 게 안 되거든요. 근데 클릭은 됩니다. 우클릭. 오른쪽 마우스 괜찮은데? 꺼냈을 때 또 바로 되면 인정? 자, 꺼내서 한번 마우스 움직여 볼게요. 되겠지? 된다! 잘 돼요 지금. 신기합니다. 그렇다면 수돗물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? 수돗물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. 수돗물에 한번 담가 볼게요.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.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. 클릭 안 돼요, 여러분. 약간 클릭이라도 됐거든요? 지금은 아예 클릭도 안 돼요. 일단은 얘도 꺼내서 밖에서도 작동을 잘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. 일단 움직이는 건 잘 됩니다. 예, 클릭이 지금 고장 났어요. 저 지금 좌클릭 누르고 있거든요.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면 우클릭이 눌려요. 내 마우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남았죠. 바로 핸드폰입니다. 이 핸드폰의 기종은 IM100인가? 되게 옛날에 나온 핸드폰이에요. 딱 봐도 고장 날 것 같이 생겨가지고. 자, 그러면은 핸드폰을 증류수에다가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자, 물 속에 담갔고요. 참고로 얘는 방수가 안 되는 폰입니다. 클릭이 안 돼. 터치가, 물 속에선 터치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일까요? 그럼 꺼내서 꺼내니까 되게 고장 안 났어요 지금. 공돌이 용달 영상 봐야죠. 공돌이 용달 요즘 굉장히 핫한 유튜버죠. 공돌이 용달 들어가서 가장 영상 안무나 하나 들어가서, 자, 물 속에서 공돌이 용달 영상 보겠습니다. 근데 솔직히 아직 고장이 안 났어요 지금.
오, 개 신기하다. 네, 여러분 지금 담근 지 꽤 오래됐거든요? 근데 아직도 영상이 잘 틀어지고 있습니다. 네, 터치도 잘 돼요. 고장이 안 났습니다. 되게 신기하네요. 아니 어떻게 방수가 안 되는 폰을 넣어놨는데 신기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증류수에서는 과연 전자제품이 방수가 될까 실험을 해봤고요. 방수가 잘 됩니다. 근데 제가 첫 번째 스타워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멀티미터도 그냥 담갔고 비커도 닦지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 정도 이온과 불순물의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,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용기나 핸드폰 또는 마우스를 깨끗이 닦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. 네, 잘 작동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! 네, 여러분 영상 촬영은 다 끝냈는데 지금 수돗물을 받아왔어요. 수돗물에서도 또 작동을 잘 할 수도 있잖아요, 혹시 모르니까. 그래서 수돗물에 한번 담가보려고 합니다. 자, 똑같은 영상을 틀어서 이번에 수돗물에다가 한번 담가볼게요. 핸드폰에 이상 반응이 생겼습니다, 여러분. 지금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. 꺼내볼까? 터치가 안 먹는데요? 잠깐만요. 터치가 안 먹어요! 아, 닦으면 될 거야, 닦으면. 네, 수돗물은 고장이 나네요. 터치가 안 먹는데요? 와... 네, 이렇게 해서 증류수에서는 방수가 됐지만 수돗물에서는 방수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와, 이거 오늘 10만 원 주고 샀는데 바로 고장 났네. 그러면은 안녕!